아이고, 시끄럽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환갑을 넘어서 찼잖아요. 네. 그죠? 뭐 이제 와이프도 그래도 한살 연상이네. 그죠? 와이프가. 아니, 연상이 아니구나. 한살 연하구네. 네. 그냥 정을 질러볼게요. 나한테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가정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으나, 어떻게 보면 다들 다 각자다.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 만약에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분 기다 하셔도 되고, 네네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 각자다. 지금 뭐 아들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의논하고 사는 집이 있죠. 근데 이 집은 의논이 없는 집이야. 그러면 지금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나이가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식 중에서 장가 안 가는 자식이 이 둘이잖아 지금 이 아들이. 장가 안 가는 자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제가 좀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장가를 아주 늦게 가지만 아이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쉽게 얘기해서 대를 이은다, 뭐 한다 할 때는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제말 듣고 계시죠? 근데 또 나아가서 집안이 시끄럽다, 이것은 지금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처하고, 처는 이제 와이프인, 부인하고, 때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늦게 뭐 요즘에 60이 넘었는데 무슨 이혼이에요. 뭐 70에도 이혼하고 80에도 이혼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가정이 한 번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점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들들은 장가를 다둘다안 갔죠? 둘다 아직 안 갔습니다. 내가 보기엔 한 해는 가는데 자식, 둘다 자식은 없어요. 한 해는 내가 장가를 안갈것 같아. 대신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큰애가 안갈것 같아요. 그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이 많다고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장가는 둘다 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씨가 애를 못 낳는다가 아니라, 남자애들이 정자가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씨가 없다 소리가 아니라, 둘다 자식은 없을 거라고 봐요. 대신 오히려 여기 여자가 많아도, 네, 뭐안 가는 사람, 여자가 많으면 더안 가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즐겁잖아요. 여러 명이랑 놀기도 하고 또 갈기도 하고, 요즘 막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요 아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장가를 안갈것 같고, 예, 장가하기 힘든 사주예요. 만약에 뭐 간다고 해도 헤어질 겁니다라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안갈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아이는 좀 늦게 갑니다. 둘째는 늦게 진짜 만나서 가는데 잘살 겁니다. 그 대신 자식 보기는 전혀 자식이 비치진 않고. 또 본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정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혼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혼이요? 뭐 부인하고 어떤 뭐 상황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들어. 저희들은 이게 꼭 싸우는 게 별것도 아닌 거 얘기 대화하다가 이렇게 싸움이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거의 한 3, 4일이면 거의 풀려요. 그냥 웃고 그냥 해. 그리고 또 풀리 그런데 요번에는 1년 돼서 한 작년 5월 달부터 그렇게 돼가는데 요번에는 좀 힘들고 저도 서운한 게 많고 뭐 하나면 그냥 내가 들어드릴게. 그래서 제가 풀어주고 싶어서 이제 잘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집사람이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맨 마지막에 뭐 싸웠던 기억이 뭐 있어요? 내가 보면 별거 아닌 거에서 뭐. 네. 한몇달 전에 한몇달 전에 이제 화장실 문제로 이제 제가 좀 몸이 좀안 좋다 보니까 제가 밥을 먹고 그냥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가는 밥 먹고 가는 시간이 쉬는 날에는 그때 일요일인데 화장실을 볼 분도 집사람이
혼자 화장실에 있다고 좀 늦잠을 많이 자요.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질 않아요. 쉬는 날에는. 그럼 밥을 제가 다 챙겨 먹고 그러거든요. 해 먹고. 근데 집사람이 화장실을 혼자 많이 쓴다 이거지 이제. 근데 뻔히 제 알거든요. 제 몸이 그렇다는 거를. 화장실 꼭 밥을 먹고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별것도 아니고 좀 트러블이 또 생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생긴 게 이제 그다음부터 말문이 서로 이제 닫아버린 거지 서로 이제. 한 달에 뭐 밥도 한몇번안 차려져요. 한 세네 번 정도 밥도 이제 물론 제가 일 나가면은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 1시 정도 들어오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그 하루 쉬는 날에는 이제 제가 밥 해먹고 그 저녁 때는 이제 집사람이 오니까 오는데 챙겨줄 때가 오면은 챙겨주는데 거기다 보면 밖으로 돌더라고요. 뭐,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어차피 말문이 서로 닫혔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고 예전에는 밥을 잘 차려주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본인한테 잘했어요? 예. 서로 그냥 큰 편은 적이 없는데 한번 본인은 챙기면 예전에 와이프한테 잘해줬어? 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또100%도 안들 수도 있는 그게 아유, 있는지 100% 마음에 모르겠는데 들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나름 그냥 본인도 그러면은, 크게 문제 있게 저기 한건 없고 물론 이제 말 별거 사소한 거 갖고 대화하다가 좀 말씨름하고 이제 그런 건 있지 뭐 폭력을 쓰고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고 그 작은 애가 같이 사는데 큰 애는 여기 홍도동에 살고 원흥동에 작은 애한테 슬쩍 물어봐요. 너 엄마 어디 갔냐? 그럼 친구들 만난다. 근데 매일 친구 만난다. 친구가 얼마나 많길래 매일 친구를 만나나? 그 사람들은 가정도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의심스러우세요? 예? 의심스럽냐고. 의심스러운 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지. 할 그것도 그거는 못 해요.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하지도 못해요. 내가 하나도 못 해요. 그 사람은.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찍 한두 번 정도 잘하면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밥을 차려줘야 되냐 그때 근데 거의 다 늦게 오고 또 나는 또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새벽 한 3, 4시 되면 일어나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내가 그냥 없으면 챙겨 먹어야 되고 그냥 또 저는 또 약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밥도 잘안 챙겨주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한테 이런 걸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삭히려고 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그래서 몸이 안 좋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암 수술을 해갖고 어디야겠어요? 예? 어디야? 대장암 말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직 건강한 거예요. 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한 8, 혈압은요? 예? 혈압은? 혈압은 정상입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지금 혈압 그러면은 예? 이제부터는 관리 잘해야 돼요. 혈압 관리도 잘 하세요. 예, 혈압은 괜찮은데 그냥 당뇨는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제 유전 쪽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내가 항암할 때 그때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그것도 있었고 지금 약을 먹고 뇌를 있는데 찍어본 적도 있나요? 예? 뇌를. 그런 건 없습니다. 뇌 CT 한번 찍어보세요. 뇌 알았죠? CT를요? 한번 찍어보고, 뭐 크게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 건데, 내가 보기엔 뇌를 찍으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혈압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하신다면서요. 예. 운전을 하더라도, 예, 출혈. 뇌출혈이 또 비쳐요. 그래서 점검을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또잘 아셨으니까 건강 염려를 이제 충분히 알거 아니에요? 점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뇌출혈도 비치니까 분명히 뇌 쪽으로 하고 혈압, 이런 혈관 관리를 지금 신경을 지금 쓰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제2의 또 위험한 일이 없지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세요. 하고 지금 제가 그냥 말을 제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다. 하지만, 예, 또 부부 사이가 또 띠격띠격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만큼 뭔가 이렇게 크게 하나, 예? 사건은 없어. 크게 어떤,
갈등은 없다. 그런데 되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움이에요. 지금 본인이. 응? 자연스러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상황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와이프가 예전에 밥잘 차줬다면서요. 그때는 예전에는 그죠? 그런 거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작년 5월달부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하고 무슨 티격이 있는지 기억도 안날 거야. 왜냐면 부부들은 항상 뭐 화장실 얘기했지 아까. 그죠? 그건 이제 두 번째 싸움 된 거고 첫 근데 번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원래 빨래 때문에 이제 빨래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이 쌓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들이. 와이프가 본인이 막 자상한 남편 같지만 뭐 자상한 남편일 수도 있어요. 보면 사주도 그렇고 그것도 뭐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 근데 뭐 둘이서 뭐 본인이 술 먹고 뭐 폭군도 아니고 뭐 와이프한테 막 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좀 논리적으로 좀 따지려는 성격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조곤조곤 참견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도 참견이 많을 거라고 본인이.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하나 가정일이니까 참견하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했을 것밖에 없을 거라고 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생각이. 그런데 옆에 있는 와이프는 또 그것이 굉장히 무게였을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고. 어떻게 보면 저 남자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꼬진 남자가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뭐하고 지적하고 뭐하고 하면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도 운전을 하잖아. 근데 막 하고 막 하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옆에서 버스에 타가지고 응? 야, 왜 지금 깜빡이 안 켜? 지금 키고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응? 아니면 아니 그 핸들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야지. 지금 유턴하면 어떻게 위험할 뻔했잖아. 다 보고 하는데 본인도 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각도가 다르잖아요. 운전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전하시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 그렇지? 본인은 다 보고 한 건데. 할 만한 일한 거고, 이런 일한 건데, 자꾸 운전 갖고 참견을 해. 짜증나요, 안 나요? 열받겠죠. 그쵸? 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아, 지가 뭘 보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저기, 이 사람 지나가는 거 나는 보고 내가 알아서 잘 조심한 건데, 여기는 좀 뒤늦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놀랬단 말이야. 조심하지,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운전하시니까 대충 어떤 감이 오시죠?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일 거야. 세탁기 두번 돌려 쓰고 세번 돌려 쓰고 물안 아끼는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돌릴만 했으니까 돌렸을 건데 본인이 참견했던 세월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내가 운전을 옆에서 참견한 세월은 없었겠죠. 운전을. 그쵸? 본인은 또 일을 안 나간 사람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일에 대한 터치는 안 했겠지. 대신 어떻게 보면 가정사는 누구의 일이야? 아내의 일이잖아.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참견을 조금 했죠? 내가 보면 길게 봤다고 봐요. 긴 세월이. 그것들이 아까 운전 참견한 거랑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시면, 응? 근데 그래도 작년까지만은 아무 일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깃털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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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깃털 하나의 무게가 작년에, 응? 아주 만땅 찬 거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깃털이 가볍잖아요. 뭉쳐봐요. 계속 무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뚝 떨어진 깃털 하나가 작년에 그랬나 보다라고 나는 비춰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와이프한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서요. 아까 했어요? 용서까지는 제가 안 그래 했지만 뭐 아까 용서까지 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뭘 그것까지 뭐안 했는데 그냥 근데 내가 한 번은 용서까지 구할 일은 아니겠지만 부부는 별것도 아닌 걸로도 헤어지고 별것도 아니는 걸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저도 그걸 그런데 풀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풀려 무당까지 왔으면 무당말에 조금 뒤들여서 별것도 아닌 게 아닌 걸로 좀 받아들여도 될것 같아. 왜냐면 한대빡 때리는 게 아픕니까? 계속 잔매질하는 게 아픕니까? 잔매질이 더 아픈 것 같은데. 그럼요. 예? 한대빡 때린 거 아우 아프고 나서 낫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잔매는 가슴에 쌓이고요. 예? 여기 피부에 스며들어요.
멍 자체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 그거를 내뱉고 더 이상은 못 참는 거야. 어? 잘했다고 봐, 나도 와이프가 본인한테. 본인이 못했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부부끼리는 100 잘할 순 없어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본인은 이렇게 상견례에서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이해했고 하니까 하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지. 저 인간이 저러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쌓이다 보면은 나이가 계급이라고. 나이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짬밥 먹은 거야. 우리나라 약간은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세대를 살았던 세대잖아. 우린 그런 거 보고 컸고, 지금도. 저도 약간 영향이 있는 세대예요. 그죠? 본인은 훨씬 더 저거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것들이 지금 쌓여서 무너진 거야. 깃털 하나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랑 사이가 좀 좋게 지내고 싶다. 지금 나한테 그래서 온 거잖아. 뭐 크게 뭐가 이슈화가 된 문제가 있어야 뭘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을 해주는 문제를 할 텐데, 그러지 말고 그 깃털 하나하나를 입김으로 불어주세요. 이렇게. 그 깃털의 무게가 근데 작지가 저도 않아서, 잘 들어봐요. 쌓였잖아. 이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좀더 따뜻하게 내가 돌아보서 저거 하면, 에, 내가 미안했던 것 같다 하고 사과도 하고, 돌아보니까 또 그렇더라 이렇게도 하고, 이러면서 좀 무게 있게, 가볍게 풀어도 안 날아간다 그 깃털. 무게 있게 부세요. 알았죠? 속을 오운이면서 끌어올려서 확 풀어봐. 그러면은 부른 사람도 속이 시원하고, 응? 또 불어서 깃털도 날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너 그럼 크게 이제 문제될 거는 이거예요. 본인이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들어야 돼. 자식도 아니고요. 부부싸움에 대한 문제도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소리 들어온 것 같아요. 뇌 찍어보세요. 알았죠? 내가 보기엔 오늘 그 소리 들어온 건데, 지금 그 소리만 올라와요. 그래야 놀랄 일이 없을 겁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뭐 직업이나 뭐 결혼 빼놓고, 결혼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직업이나 뭐 다른 거 뭐, 뭐 병적이나 뭐 이런 건 이상이 뭐 있는 건 없습니다. 안 보입니까? 지금 현재 가족에게 우환은 비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근데 까딱하면 본인의 가정도 별것도 아닌 걸로 찢어질 수는 있어. 알겠죠? 그걸 누가 찢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본인이, 하해를 하고 생각하려고 했던 본인이 가정을 찢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예.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로. 그래서 굳이 찢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본인이 그러면 현명하게. 저만 조심하면 잘하면 되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만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와이프가 쌓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너무 뭐 잘한 것도 과하면, 그죠? 화가 돼요잉?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 선을 좀 본인이 넘었던 그런 것, 관습과 참견들이 와이프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쌓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대화로 좀 근데 풀어주고.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내가 이제 좋은 뜻으로 이제 나가서 밥이랑 먹자 좀 얘기 좀 하고 좀 저는 이제 이게 몸이 그러니까 술 같은 걸못 하거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동안 술 담배를 다 끊었는데 좀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장님 마음의 문이 닫고 있더라고요. 그만 닫혀다 말을 뭐 하려고 그러지 무조건 짝을 놨어요. 마시고 손편지를 쓰세요. 손편지를 진심을 다해서 써. 근데 그것도 와이프가 콧방귀 낄 거야. 왠지 알아요? 많이 말해 왔을 거 아니야, 본인. 그쵸? 조근조근 말씀 잘해 줬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말 주변에 제가 아니,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했던 말도 하고, 또 인정도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잘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래서 제대로 돌아보고 나서, 그냥 그 깃털의 무게가 진짜로 컸구나.
막 여러 가지 돌아보면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저보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아, 이런 적도 있었지, 아, 저런 적도 있었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 와이프를 설득하려고 막 이거를 짜지 말고, 생각을 제대로 해보고 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참견이 많았거나, 응? 아까 운전 얘기 해줬잖아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운전하고 가는 건데, 내가 너무 옆에서 잔소리하면, 안날 사고도 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안날 사고가 났다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 돌아보고, 하나하나 생각한 다음에 적어 나가면서, 그랬겠구나라고 하면서, 편지라도 써서, 응? 이렇게 줘봐요. 줬다고 해서 또 읽었는데, 아, 좀, 또 똑같네? 이런다고 해서 또 본인이 저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기태를 무게가 다 그냥, 그 편지 한 장에 그냥 흩어집니까?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그만한 또 다른 또 행동을 또 옮겨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한번 이렇게 잘못해서 굳어서 1년 왔다며. 1년 더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회복도 없어. 왜냐면 사람 자체들이 변해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타이밍이 아직 늦진 않았으니까, 어떤, 그런 것들 좀 회상해서 적어 나가서 하나하나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해보세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 아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마주치면 저도 인사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뇌꼭 찍어봐요. 오늘은 그거 들으러 온 거야. 아, 알았죠?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